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마당의 잔디가 언제 자랄 건가요? 누가 다? 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누가 다? 누가? 잔디가 뭐 한다? 자랄 것이다. 오케이. grow의 뜻은 자라다니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첫 단계. 그렇죠. will the grass grow? 오케이. 그러면 뭐 얘는 또 써먹을 거니까. 오케이. 문장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렇죠. 잔디는 언제 자라게 될까요?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 뭐 해볼까요? 그래서 It will grow 그렇죠. In the spring. 선생님이 스펠링 잘못 쓴거 보여요? 이거 잘못 썼죠? 안 보였나요? Okay. In the spring이 무슨 뜻이에요? 봄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봄에 서로 잘 어울립니까? 그렇죠. 여기는 뭐가 생략되었냐? It will grow in the spring in the yard라는 말은 앞에 질문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난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야. 그렇죠. I'll be a pilot.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그렇죠. 너는 장래 미래에 뭐가 될 것이니? What? 그렇죠. In the futur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장래 희망 묻고 답하기. 뭐라고? What will you be? When will you be? 언제 될 거니? 아니고요. 뭐될 거니?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I will be a pilot. Okay. 계속해서. I will be a pilot. 나는 학교로 3시간 걸어가야 돼. 누구야? 한국인이네.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오케이. 시간이라고 해서 for 3 times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어. 3 times는 3번이었어요. 자,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for 3 hours란 대답을 듣고 싶었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얼마나 오래? How long? Should you walk? 그니까 이거하고 딱 거울처럼 서로 반전되는 모습이고요. 있습니까? 다만 I가 U로 바뀔 뿐입니다. 상대방한테 물어야 되니까. 오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했어요. How long should you walk? 그렇죠. 남아있는 to school. 그대로 쓰면 되죠. 학교까지.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그래서 학교까지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그랬더니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오케이, 제가 어떻게 하면 폭포 갈수 있을까요? 누가 나부터 갑니까? 바로 갑니까? I can go. 묻는 말. 이거 문장 완성. How can I go? 그렇죠. To the waterfall. Why the waterfall? 그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더라? Straight left. 그렇죠. 모퉁이에서.
그렇죠. 선생님이 어제 주문한 게 이런 덩어리를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열심히 했네요. 오케이.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오케이. 그다음. 너는 내일 아침에 치과 의사 선생님 만나봐야 돼. 뭐로? 그렇죠. 너는 치과 의사 선생님을 내일 아침에 만나봐야 된다.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그래서 tomorrow morning 이란 대답이 듣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렇죠.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됐습니까? 그래서 치과 예약 언제인지 묻고 답하기.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그 치과 선생님 보입니까? 그 치과 선생님 더 그. 오케이, 그다음 아까 했던 거네.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랬더니 대답이 How about you? I will be a scientist. Okay. Scientist. 자기 꿈은 영어로도 쓸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죠? I'll be a scientist. Okay. Scientist. Scientist.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넌 그것을 한국의 북쪽에서 찾을 수 있어. 신상을 바뀌어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그렇죠.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자, 그럼 이게 한국의 북쪽에 뭐가 있어요? 백두산이죠. 그래서 제가 그 산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Where can I find? 선생님 잘못 쓰는구나. Find the mountain. 마운틴 어떻게 쓸까요? MOUN, mountain. 됐습니까? 아까 동생 마운틴 스펠링 말하는 거 봤죠? 못 봤습니까? 아, 예, 그렇군요. 잘했습니다. 벌써 했어? 기다리세요.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페어. 그녀는 간호사예요. She's a nurse. Okay. 그래서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너의 어머니 직업 묻기였죠? 그래서 What? 그렇죠. What does your mom do? 이렇게 물었죠. 오케이. 그래서 What does your mom 한번 길어봤자 What does she do? 그녀는 뭐 하니까? 라고 물었죠. She is a nurse.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기술자가 무엇을 도와야만 합니까? 누가 다부터? 엔지니어 그렇죠. Should help. 됐습니까?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Should the engineer help? 오케이. 매우 훌륭합니다. 그럼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오케이. 그럼 엔지니어가 의외로 여자였죠.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뭐였더라? She should help. 아이고야. Help. 그래서 to fix the machine. 아이고. Machine. 그래서 fix the machine은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fix 무슨 신데? 하다시인데 하다시 앞에 뭐 붙이면 to 붙이면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아까 했던 거네. and를 자꾸 빼먹네요. 직진하고 그리고 자외선을 세우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자, 오늘 셔플 끝났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새로비는 그동안 초등문법을 다 마스터했습니다. 뭐 하나 딱 빠졌냐면 대명사라고 불리는 거딱 하나 빠졌어요. 자, 그게 뭘 배우, 뭐가 대명사냐면 이거 알아요? 나는 나의 my 나를 알 텐데 me 와 그는 he 그의 his 그를 him 그녀는 she 그녀의 그녀를 해 요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했는 거를 잘 기억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단어만 열심히 공부하면 중1 때할건 사실 다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예. 스트레이트 원. 그때도 엔드 안 했냐? 학교에서는 엔드 안 했어요. 고스트레이트 투 블럭 블럭스, 블럭스 앤. 아, 그냥 엔드는 안 했어요. 엔드 안 했어요? 턴 레프트. 알겠습니다. 오케이, 배웠던 게 나오죠?